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현재 정부는 노후 화력 발전소의 폐기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추세인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고자 태양광 발전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태양 전지를 이용해 햇빛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아직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 부분에서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시간과 기후 등에 따라 전력 생산량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또한 산 중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사태의 우려와 산림자원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저수지나 강 등지에 설치할 경우에도 수중 생태계 파괴 등 논란거리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는 있으나, 정작 갈등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일사량이 풍부하고 땅값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발전소들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 역시 환경 파괴, 주변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지 태양광의 경우 산사태 등 환경 파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 201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는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수치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미 목표치를 웃돌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속도전으로 에너지 전환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속 성장한 만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역시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 내 태양광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 참여형을 시작으로 지분 참여 등 실증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은 물론, 되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기 일쑤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갈등은 협상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물론, 민원에 따른 해결이 극히 힘든 속성을 지닌 만큼 처음부터 예방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에 우선 순위를 두어 이익 및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설령 갈등이 생겨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바에는 우선 지역 주민들이나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발전소의 운영자가 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되는 현 시점에 귀농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여 고전 수익을 얻고, 나아가 농촌 인구 유입의 지지대가 될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2017년 9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가 중요하다고 밝혀 높은 여론의 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무려 95%가 태양광 발전소 확대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2019년 에너지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각각 54.9%, 51% 정도로 간신히 절반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로 인한 반발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도 무방한 셈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태양광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수용성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회적 수용성이란 국민의 참여를 우선하고 태양광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익 공유제와 재산권 보호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화석연료의 고갈이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등 시대의 변화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전보다는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조치와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